다시 이런 걸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억울한 부분은 밝혀내라 이겁니다. 근데 이제 수사 결과가 좀 나와야지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미투 고발자의 폭로를 가지고 이제 이런 게 논란이 됐다면은 이제 이게 법적 조사가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. 네. 정확하게 결과가 나와야지 이제 그 네. 이유가 되는 건데 네. 사실 이제 조재현 씨도 그렇고 김기덕 감독도 그렇고 뭐 남궁현 씨 뭐 이런 분들 쭉 있잖아요 지금. 아, 저도 잊고 있었어요. 잊고 있는데 그분은, 예. 저희도 이제 계속해서 언급을 해줘야 되는 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. 네네네. 아직 이제 조사 결과가 안 나왔을 뿐이지 억울한 분들이 있죠. 제일 처음에 나왔던 분 이름이 뭐지? 이은택 감독. 이은택 감독. 맞아. 또 어제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법정에서 가슴 이거 친 게 고음과 호흡법을 알려주러 바지속과 가슴에 손을 넣었다를 이제 이런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. 야, 이게 뭔 뜻이에요? 좀 황당한 좀 별명을 하셔가지고. 그 조재현 씨 그 미투 사건 이후로 약간 좀 그 딸에게도 방송 출연을 같이 했던 딸에게도 약간 좀 연좌제로 그게 옮겨붙지 않냐 뭐 약간 이런 지적도 있어요. 그 조재현 씨뿐만 아니라 이제 고 조민기 씨 딸도 네. 일부 종편에서 연예인 지망생이라고 잘못된 정보가 나가서 네. 이제 소속사를 계약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가서 이제 잘못된 정보였거든요. 그렇죠. SNS를 통해서 이제 사과를 올리고. 또 조재현 씨 같은 경우도 아들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는데 이제 그거 홍보를 SNS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또 이제 아버지가 이런데 아들은 그러니까요. 왜 SNS를 통해 홍보를 하느냐고 뭐 국민 청원 같은 것도 올라갔다고 하고.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, 기자님? 이건 나는 좀 뭐랄까 도덕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아버지를 통해서 방송에 데뷔를 했고 부모님을 해서 덕을 안 본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게 사실. 본인이 부모를 선택한 건 아니고 사실 몰랐을 거 아니에요. 자기는 자기한테는 너무 좋은 아빠였을 거고 이 사람이 진짜 계속해서 뭐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혼자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아버지가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자기 SNS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. 자기 하던 사업을 접을 수도 없는 거고 네네. 공부를 접을 수도 없는 거고 한데 이제 그런 걸 쫓아가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뭔가를 좀 지금 꼬리표를 채우고 이런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요? 어쨌든 이거는 시청자분들에게 예, 판단을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그건 이건 개개인에 따라서 그쵸.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번 사건은 좀 시시비비가 잘 가려졌으면 좋겠어요. 이런 잘못된 소송 한 번으로 또 다른 쪽이 욕먹을 수도 있거든요. 이 배우 이분이 잘못을 했다면 정말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화살을 맞아야 된다. 그쵸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그래가지고 올바른 판단, 올바른 판결 기대해 보겠습니다.